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그날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를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후 등락을 보인 주요 이슈 종목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국의 긴축 우려와 함께 기업 실적의 부진 그리고 투기성 매매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2.05% 하락했고요. S&P 500은 2.57% 그리고 나스닥은 2.61% 각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이 1.39%, 에너지가 1.39%,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1.8%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3.8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유 소비재가 3.13% 하락했고, 헬스케어가 3.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이 10.8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역시 10%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디어 업체인 마이아콤 CBS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체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복합산업재 업체인 3M,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그리고 식음료 업체인 캠벨스프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L브랜즈가 오늘 12.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류유통업체인 갭이 역시 10% 이상 하락했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항공방산업체인 텍스트롬,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건강보험업체인 앤썸,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종합의류업체인 VF, 의류업체인 PVH,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정규시장에서 0.7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아이폰 12 판매 호조와 전 제품군의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이 57%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또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아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24% 상승했는데요. 전일 발표한 호실적에 따라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상승하다가 장 후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의 매출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실적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은 2월 4일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페리 동사의 4분기 실적 호조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500달러에서 3,600달러로 상향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2.82%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도 4.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는 2월 2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은 27일 수요일 오늘 그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 증가하고 EPS가 21% 증가하면서 굉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큘러스라는 이제 가상현실 헤드셋 등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타 수익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장에서는 3.51%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정규 시장에서 2.14%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창사 첫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탄소 무배출 지원 크레딧인 13억 달러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고요. 더군다나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에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3.2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52% 하락했고 알파벳은 0.38%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89%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5.07%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전문 업체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은 오늘 10.8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RM이고요. 국채금리 하락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경기 방어주인 리츠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킴코리얼티가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고 또 에퀴닉스는 오늘 0.38%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7.0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가 오늘 12.7% 하락했습니다. 동사가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 업체인 멜빈 캐피탈이 게임스탑의 공매도 투자로 손실을 입고 쇼커버를 실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까닭인데요.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 VF는 7.03% 하락했고 PVH도 7% 하락했습니다. 언더아머도 6.93% 하락했고요. 오늘 나이키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소비재 중에서 어페럴 분야의 하락세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브랜즈는 장마감 후에는 1.23%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게임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오늘 133.13%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감 후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개월 연속 지금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헤지펀드 업체인 멜빈 캐피탈이 쇼퍼지선을 청산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1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개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300%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도 43%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도 오늘 3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장마감 후에는 15.9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레딧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오늘 3.9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7%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EPS는 554.51%가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민항기 인도 대수가 4분기에 59대, 그리고 연간 157대에 불과했고요. 전년에 380대 대비해서는 무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777X 기종의 인도가 2023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5.6% 하락했고요.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홀딩스도 7.82% 하락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업체는 보잉에 납품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방산업체죠.
텍스트론도 7%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도 0.71%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복합산업체 업체입니다. 3M이 오늘 6.08%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마스크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였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3.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6%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일상복귀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고요. JP모건이 그동안 지속되어온 발암물질 이슈 PFAS에 대한 문제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를 183달러에서 205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1.4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ETF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대부분 ETF가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한 ETF가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1.67% 하락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61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철광석 최강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2.17%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특징 업종 중에서 상승률이 큰 종목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ETFMG 프라임 사이버 시큐리티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HACK이고요. 0.6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4년 11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2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블랙베리로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현재 캐나다 지능형 보안 솔루션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 수매 매수세가 계속 몰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크는 오늘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중에서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1.5%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압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선물의 50% 정도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인데요. 먼저 의류업체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오늘 전기시장에서 3% 넘게 상승했지만 장마감 후에 8.5%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EVI이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근 6개월간 주가가 73%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입니다. 서비스나우가 전기시장에서 3%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2.61% 반등했습니다.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이고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가 전기시장에서 6.45%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43%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려보다는 나은 실적이 발표되었다는 시장 반응에 따라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오늘 정규시장에서 6.81% 하락했는데 장마감 후에 추가적으로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주가가 60%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문 S글로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